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, 같이 움직이고, 같이 움직이고, 같이 움직이고, 같이 움직이고, 같이 움직이고. 네. 그러다가 세워. 이 사고가. 아니. 하고 있었어요. 하고 있었어요.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아요. 포핸드도 똑같고. 네. 만약에 백핸드로 지금 보면 커트하고 네. 그리고 뭐 한 볼 이거 커트하잖아요. 네. 커트하고 너무 빠지는 게 많아요. 붙이면서 들어와도 되는 공인데. 네. 드라이브만 치면서 들어오고 커트는 왜 놓고 빠져?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불안해서? 네. 뭐가 불안해요? 전이 있는 게 불안해서. 아, 전이 있는 게 불안해서? 네, 그래서. 아니요.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. 자신있게. 네, 네. 그러니까, 같이 해야 돼요. 아, 예. 앞에도 같이 해야 돼요. 앞에 한 명만 고정, 뭐 뒤에 한 명 고정, 이렇게 하면 네. 경기 이기기 힘들고, 네, 네. 로테이션 같이 돌아줘야 돼요. 같이 네. 압박해주고. 아, 네. 같이 압박.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궁금한 거요? 해소가 되세요?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. 그러면 커트하고 볼게. 다음 또 중간 볼인 거죠. 그렇죠. 왜냐하면 네. 커트 만약에 해보세요. 여기서 커트 네,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상대가 네. 그냥 쉽게 올려주는 사람도 있는데 네. 만약에 앞에 만약에 제가 있어요. 네. 제가 파트너예요. 네. 그러면 변드님 콕 변드님 이렇게 아, 커트하면 네. 제가 뭐 할 것 같아요? 예, 붙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네. 헤어핀 하면 푸시나 네. 뭐 한 번 마트 헤어핀 한 번 더 하거나. 네. 저는 쉽게 올려주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. 아, 네. 네. 근데 그러면 파트너는 압박을 하겠죠? 네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쉽게 올라올까요? 아니요. 안 올라올 것 같아요. 네. 그럼 어떻게 하겠냐? 상대가 또 이렇게 놓준단 말이에요.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런 볼이 늦어요. 아. 네. 다시. 자. 자, 요런 거. 네. 자, 놓고 나서 항상 요런 게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. 아. 네. 파트너가 우선순위를 푸시로 보잖아요. 네. 헤어핀 못하게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다시. 쭉. 쭉. 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 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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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항상 그래서 이 네. 나와 전이 있는 사람 파트너 사이에 오는 공, 중간 볼이라 네. 네. 미들 볼을 항상 우선순위로 봐야 돼요. 네. 이거 네. 이거를 너무 그건 아닌데 네. 그냥 한 1.5m 1.5m 네. 1.5m에서 한 1.8 2m 네, 1.5m 아, 1.5m면 네. 될 것 같아요. 한 사람 여기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이렇게 네. 네 그럼 같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팔 뻗어 보세요. 팔 뻗어서 네. 네. 라켓이 파트너 등에 닿을 정도로 네 닿을 정도 아 이 정도 가까이 있어야 돼요? 네 이 정도 가까이 붙어 좋아요. 진짜요? 네. 그러면 앞사람 들어가면 같이 또 들어가죠? 같이 이 간격을 유지해줘야죠. 아, 그래요? 이 간격을 아. 유지해주고, 수비 대응이 되더라도, 또 1.5m 벌어지는 게 아니라, 이렇게. 예, 네, 어느 한 곳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? 네네. 만약에 중앙이면, 같이 뭔가 이런 포지션이 나오겠죠? 네. 항상 공이랑 정면을 마주 네. 봐야 되는 건 아시죠? 네. 예. 네. 만약에 공이 저기, 저쪽 사이드 변두리님 직선으로 갔다. 그럼 이런 식으로? 그럼 이렇게 해서, 또 간격 유지해주고. 아, 유지해주고. 네. 저쪽 사이드로 붙었다? 네. 그렇죠. 이런 식으로. 간격 유지가 계속 돼야죠. 네. 그럼 만약에 코치님이 앞에 막 잡는다. 네. 막 들어가 잡고 있어. 그럼 저는 네.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줘야겠네요. 네. 제가 무조건 다 못 잡잖아요. 네. 이렇게 하다가 네.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가 잘 쳐서 네. 벗어날 수도 있고. 네. 네. 제가 만약에 이렇게 치고 있어요. 네. 이렇게 치고 있으면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네. 다시? 네. 아, 일부러 그러시죠? 아, 이거 아니에요? 이거 아니에요? 아니, 같은 리듬으로 움직여요. 아, 리듬으로, 아, 예. 한번 해보세요. 자, 네. 자, 하나. 예. 그치, 이 같은 리듬을 들고 있어야죠. 예. 같은 공을 준비하는데. 아. 예. 공이 안 와도. 공 두 개 아니잖아요. 공 안 와도요. 공 한 개잖아요. 아, 옆구태 날라와가지고. 자, 좋아요. 예. 자, 여기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, 같이 움직이고, 같이 움직이고, 같이 움직이고, 같이 움직이고. 움직이고. 네. 그러다가 세워. 이 사고가. 아니. 하고 있었어요. 하고 있었어요. 같은 공을 네. 어쨌든. 그래서 아... 같이 움직이고 있어야. 같이 네. 움직이고 있어야. 바로 아... 스텝이 시작됐어. 나가면 같이 또 이렇게 따라가주고. 네? 백 쳐 나가면 네. 또 강력 유지해주고 이렇게. 아니요. 그냥. 그건 아닌가요? 그건 네. 너무 그건 오버고. 그냥 요 한다고 해서 별로 안 멀어졌어요. 아. 같이 준비만. 네. 이 정도만. 발만. 다리가. 발만. 네. 네.
여기서 이거 따라가면서 네. 이 파트너가 네. 제가 만약에 네. 제가 놓고 돌아올 수도 있고 네. 치고 볼 수도 있어요. 아 보면 전 좀 그래도 좀 이동해줘야겠네요. 네. 앞으로 살짝, 붙어줘야죠. 앞으로 살짝. 네. 때렸잖아. 아, 네. 때렸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요? 네. 이거 아. 보세요. 저 거기 딱 서 있어 보세요. 네. 아 이게 제가 앞에서 백핸드 치고 네. 라운드를 지키려고 했는데 저기로 네. 반대로 센 거예요. 네. 세게 쳤어요 저는. 네. 네. 어. 네. 네. 충분하단 말이에요. 아. 그러네. 네. 그렇게 있어야 자 여기서 만약에 네. 여기로 낮게 오면 제가 잡겠죠. 네. 아 예. 네. 거의 잡겠죠 여기는. 네. 근데 조금 높게 오는 거. 네, 이렇게 라운드로도 가능하니까 붙어 있어요. 이걸 빨리 치려면 리듬 좀 맞추고 있으면 빨리 네. 나갈 수 있다 이런 거죠. 그렇죠. 야, 빨리. 와, 이 정도까지구나. 그 보면 동영이도 그렇고 네. 네, 뒤에서 준비를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. 네. 특히 빠르거나 후위가 좋은 사람들은 네. 뒷사각을 이렇게 띄고 있어요. 아, 남들보다 좀 한 발짝 앞에서. 네. 근데 변두리님은 뒤에 뭔가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. 예. 그 뭐 최악의 습관? 아 맞아요 맞아요. 예. 저랑 경기한 거였나? 맞아 맞아. 예. 그 제가 보일 정도였어 상대가. 아. 제가 그 사이로 줬는데. 네. 어 박자 늦게 출발해서 여기서 처리하고. 밑에 치고 막. 네.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. 아.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게임하는 것도 저 밖에서 그냥 쉬면서 볼 때도. 네. 그게 보이니까. 뒤에 좀 많이 네. 머물러 있다는 느낌. 네. 좋아지긴 했더라고요. 그 전체적으로 네, 뭐 네. 이제 그 강약 조절, 네. 뭐 뒤에서 반스미시나 네. 드롭이나 네. 이런 거 섞어가면서 네, 네. 이제 좀 너무 급하게 안 때리고 아, 네. 좀 때릴 좀 자세 무너지는 건 좀 참고 좀 내 리듬이 가져와야 되잖아요. 네. 뭔가 내가 자세가 무너졌는데 네. 그 보면 변두림 옛날에 막 다 때렸어요. 네, 그러면 네. 네. 근데 한번 언더 해주시겠어요? 네.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가 공이 여유가 있으면 공격적으로 이렇게 드롭을 하든 스매시를 하든 하면 되는데 네. 좀 뒤로 낮게 뒤로. 낮게 하면 좋죠. 낮게. 네. 이렇게 만약에 네. 공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. 아. 상대한테 천천히 가도록. 네. 상대한테 천천히 가도록. 그러면서 나는 다시 내 리듬을 찾아야죠.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. 네. 근데 그런 공들을 막 빨리 드롭하거나 네. 빨리 스매시를 때리거나 해버리니까 다음 공도 늦어지고 다음 공도 늦어지고 뭘 치고 나온지 모르겠고 지금처럼 좀 템포를 늦췄을 때는 네. 원래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? 어떤 게요? 원래보다 지금처럼 좀 템포를 늦게 쳤잖아요 코치님이 자 드롭을요? 네, 네. 그 다음 공을 위해서 네. 그러면 그 다음 준비를 좀 더 앞에서 준비해야 돼요? 아니요 그런 게 없죠 그냥 앞사람이랑 유지만 네 왜냐하면 네. 보세요 자 만약에 하다가 네. 뒤로 밀렸어요. 네. 공이 짧게 가잖아요. 네. 짧게 갔잖아요. 네. 그러면 상대가 위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? 없어요. 네. 그럼 그걸... 중간볼로 오더라도 네. 떠서 오거나. 시간이 있으니까. 뒤에 있어도 아... 가능하겠죠. 아, 네. 내 공이 만약에 자 공이 좀 이렇게 길게 갔어요. 네. 그럼 상대가 처리할 수 있는 그게 너무 많아지잖아요. 네.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. 네. 상대가 위에서 잡으면 내가 생각해야 될 게 상대 네. 입장에서. 네. 그래서 내 속도는 죽이고 상대는 위에서 오게. 네. 이게, 상대를 끌어내리는 거죠. 상대를. 그럼 뒤에서 떠서 오니까 아. 네. 밑에서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로 주려고 하면 욕심인 거예요. 네. 줄 거 주고. 야. 이게 강력 조절이에요. 강력 조절. 그 아. 대표팀 경기들이나 네. 국가대표 선수들 경기한 거 보면 취업팀 선수들 경기한 거 보면 네. 다 앞싸움, 중간볼 싸움, 드라이브 싸움 엄청 치열하잖아요. 네. 서로 안 띄우려고. 네.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거 마치 상대방이 언더 준 거를 중간에 있다가 못 나갔다. 그럼 위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 다리가 문제인 거네요. 아, 뭐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스텝이 좀 문제거나 아니면 피지컬이 안 되거나 뭐 그거네요. 네, 스텝 피지컬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걸 뭐 근데 그럼 저 지금 준자가 나가는 지금 은두리님은 네. 충분히 갈 수 있는 피지컬이랑 아, 기량이 되는데 아, 그냥 습관 자체가 뒤로 잡고 네. 아. 그리고 잔발이 엄청 많은 거. 잔발이 들어가도 돼요. 네. 상대가 치는 타이밍에 네. 준비가 된다면. 네. 뭐
다른 헛짓 해도 돼요. 네. 근데 공 치는 타이밍이 칠 때는 좀 찢어야 되는데. 네. 아. 근데 치는 타이밍은 네. 무조건 준비가 돼야죠. 네. 혹시 이거 어떻게 훈련하나요? 이거 게임 거? 중에 돼요? 이거 앞뒤 간격 유지하는 앞뒤 간격 그건 되죠. 게임 할 때 바로 돼요? 그건 내가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요. 아. 네. 그러면 그냥 뭐 어떤 훈련 뭐 연습보다는 그냥 게임을 통해서 하는 게 좋나요? 그게, 맞아요. 그게 네. 근데 네. 그런 훈련을 할 때는 짝지어서 네. 한 명 네. 누가 왔으면 좋죠. 아, 오늘이요? 네. 저는 그래서 회원님들 로테이션 훈련이나 공격 훈련 할 때 네. 그 앞뒤 서 있으면 네. 엄청 붙들어 있으라고 해요. 아. 근데 초보자분들일수록 밀릴까 봐 저기 십자까지 빠지더라고요, 저기. 저 같은 경우죠. 아니, 아니요. 그 정도는 아닌데. 네, 저희 네. 이 한 끗 차이가 엄청 중요한데. 아, 네. 그 딱 그 한 발이 물러나 있는 거죠. 네. 네. 준자강을 도전하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. 네, 그럼 그 한 끗이 엄청 중요한데. 그럼 코치님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저한테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. 이게? 중요한, 네, 이거 고쳐도 한 5점은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5점? 5점을 덜 잃고 5점을 더 딸 것 같아요. 그럼 10점이네요? 10점이 세이브 될 것 같아요. 와, 그거 우승인데요? 아니죠. 아, 그건 아니고요? 네. 네. 와, 감동이다. 이거. 여러분들, 좀 땡겨주세요. 예. 네. 맞아, 좀 땡겨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공이,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, 항상 말을 하지만 네. 알지만 네. 다 그걸 실천을 못 한단 말이에요. 뒤에 네. 스텝이 밀릴까 봐 네. 스텝 훈련은 안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회원들이 네. 잘 네. 푸덕이라는 거는 네. 진짜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. 솔직히 아. 선수들은 매일 하는 거 아시죠? 네, 맞아요. 들었어요. 선수들은 제일 많이 한다고 그걸. 네, 제일 많이 하죠. 그냥 그 스트레칭, 체조, 워밍업, 러닝 다음에 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. 네. 이거 하고 나서 공을 친단 말이에요. 아. 네. 그러니까 매일 하는데 매일 오전 운동이면 오전에 이거 하고 오후에도 항상 그걸 하고 공을 치는 거죠. 하루에 두 번은 하고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야 내 스텝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네. 내 스텝의 스피드나 거리, 속도 조절. 네. 네. 공이 스피드가 날라오면 속도도 다르니까 속도도 네.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강하게 치는 거, 약하게 치는 것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. 지금 저는 코치님이 지금 웨이트 많이 하시잖아요. 지금 안 하고 있어요. 안 하십니까? 다시 아, 원래 했잖아요. 네, 원래 했었죠. 아, 근데 이제 그러면 코치님은 그런 걸 다 어렸을 때 해놨고 네.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면 헬스 네. 하는 것보다 체육관 나와서 푸덕하는 게 훨씬 더 도움 되겠네요. 훨씬 더 도움 된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아. 근데 그거는 보강 운동이고 네. 네 보조 운동이잖아요. 네네. 네.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. 그러니까 뭐 헬스를 하면 뭐 네. 단백질 보충제 네. 말 그대로 보충제예요. 네. 네. 그게 그걸 먹는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거나 다이어트가 바로 되는 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. 네. 말 그대로 다 잘 되도록 보충해 주는 거고 네. 헬스도 잘 되도록 보강해 주는 거고 네. 해지지 푸덕 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아. 하루에 진짜 10분이라도 네. 땀 흘릴 정도로 빡세게 팍 네. 알겠습니다. 저 경기 들어가기 전에 네. 맨날 계속해요, 계속. 아, 계속. 계속. 딱딱딱. 아. 연습 스윙하고, 부탁하고. 혹시 그 박주호 코치의 그 섀도우 푸덕크 보셨나요? 아니요. 섀도우 뭐라고? 섀도우 푸덕크. 뭐예요? 아, 제가 이거 박주호가 이거 추천해줬는데 이렇게 해보라고 연습을. 네. 어? 네네.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? 네. 부끄럽긴 한데, 진짜 저 진지하게 하거든요, 이렇게. 네네네. 진지하게. 네.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이거 주호가 하고서 하거든요. 진짜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? 진짜 주호 이렇게 해요. 저도 이렇게 시합 때 분 풀고 연습도 이렇게 하고. 아, 진짜요? 네. 스쿼시 라켓 들고. 쓸모 없나요? 아니요. 근데 저도 진지하게 저도 그러니까 그 하려니까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공 치는 것처럼 이렇게 네. 하긴 해야죠. 네. 땅땅땅땅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? 네, 맞아요. 너무 유난한 것처럼 하잖아요. 근데. 섀도우 푸더크라고. 섀도우 푸더크? 한번 봅시다 한번. 네. 자신의 상상의 인물과 게임을 치지.
빠르게 움직여줘 실제로 공 치는 것처럼 딱 하고 네. 네 실제로 공 시선이 공 따라가고 네. 이 이미지 트레이닝 엄청 중요하죠. 저는 그래서 연습생 할 때도 실제로 시선 처리 네. 네. 시선 처리까지 다 하는 스타일이고 네. 땅땅땅땅 네. 이런 식으로 고개 준비 땅 아.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땅땅땅 아. 네. 이런 건 필요해요. 아. 이게 부덕이죠. 그러니까 아. 섀도우 부덕 네, 섀도우 부덕이라고 예. 이거 시합... 부덕이죠 부덕 네 맞아요 네. 그러니까 콕 죽기 뭐 좋지만 진짜 이미지를 그려서 하는 게 좋죠. 그게 제일 좋아요. 콕 죽기 대 섀도우 부덕크 하나 둘 셋 부덕 섀도우 부덕크요? 네. 아 그래요? 어 주호가 인정받은 건가요 그럼? 부덕 네. 오 네. 저는 아 둘 다 너무 중요한데? 아 두 개 다 해야 된다. 아 우위로 갈 수 없어요? 네. 두 개요? 아 그러면 두 개 다 해야겠네. 네. 근데 아. 부덕은 엄청 도움되죠. 네. 공 치는 것처럼. 공 치는 것만큼은 중요하다는 거죠. 네. 그럼 게임 10게임인데 푸덕크 1시간. 어. 그 시합 전에는 게임을 무조건 해야 돼요. 게임 네. 게임이 없다. 시합이 없다. 아. 한두 달 동안 없다. 그럼 이제 푸덕크만 연습. 네. 진짜. 진짜. 그럼 코치님은 그럼 이렇게 게임 저 같은 경우 게임 안 치고 네. 푸덕크만 연습하고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와서 더 세는 이렇게. 네. 그럼 제가 달라집니까? 푸덕만 해서는 안 되겠죠. 아, 네. 다른 그런 거요? 그 게임도 한 번씩 해야 되고, 아, 해야 되고? 그런 공들도 계속 아. 또 오랜만에 받으면 또 어색할 거고. 네, 네. 뭐 험볼 훈련이든 스트로크 훈련이든 많이 해야죠. 아, 스트로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스트로크. 네. 네. 공 한두 개 들고 네. 그냥 5분 10분 동안 안 떨어뜨리고 칠 수 있어야 돼요. 그런 거.